오늘은 스마일러의 알다브라 거북이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오늘은 알다브라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요. 이 알다브라를 저희는 만수르라고 불러요. 이 만수르는 지금 먹고 있는 게 백년초 열매예요. 보이시나요? 아주 잘 먹죠? 오늘은 특식으로 백년초를 좀 준비해봤어요. 아주 잘 먹네요. 그 다음에 적치커리, 청치커리, 그 다음에 사료 약간 뿌렸고요. 그 다음에 먹고 있는 백년초. 아주 맛있나봐요. 알다브라가 아주 욕심이 많아요.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 레오파드하고 체리에드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항상 뺏어 먹어요. 그래서 이 친구만 이렇게 독상을 차려주고 있어요. 지금 이 알다브라는 3년 조금 지난 친구고요. 크기는 제 손바닥하고 비교해보면 제 손바닥의 두 배가 좀 넘는 친구예요. 저희는 이 바닥은 티모시 건초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. 건초를 깔아서 아이들이 먹기도 하고 오늘은 백년초만 먹네요. 아주 맛있나봐요. 잠깐 옆집도 한번 구경해볼까요? 우리 옆집에 설국이, 설가타 거북이가 살고 있어요. 자, 이 설가타는 똑같이 먹이를 줬고요. 얘는 편식을 좀 하는 친구라 애호박을 잘 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똑같이 치커리, 청치커리, 백년초 줬는데 지금은 사료를 열심히 먹고 있네요. 환경도 똑같아요.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티모시를 깔아서 집을 만들어 줬고요. 우리 친구 설국이는 바나나도 아주 잘 먹고요. 감도 아주 잘 먹고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데 요즘 들어 애호박을 조금 안 먹더라고요. 아, 우리 만수르의 또 식탐이 시작되었습니다. 자, 자기 밥그릇을 던지고 또 옆에 친구들 밥그릇을 또 탐내러 왔네요. 보시면 밀고 들어오죠. 힘도 아주 좋은 녀석이라 다른 친구들이 밀립니다. 일단 몸으로 그릇을 덮어버리더라고요. 다 덮고 자기 배 밑에 놔두고 조금씩 조금씩 자기 혼자 다 먹는 아주 식탐쟁이에요. 저희 알다브라 육지 거북이 밥 먹는 소식이었습니다. 자, 스마일러에 오시면 이렇게 알다브라 육지 거북이,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를 만날 수 있답니다. 스마일러의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 보러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.